네, 경제 현장 오늘 이슈 체크로 이어갑니다. AI 칩 선두주자인 엔비디아의 젠슨황 CEO가 대만 IT 전시회에서 차세대 인공지능 그래픽 처리 장치인 루빈을 공개했죠. 불과 두 달여 전 발표한 블랙웰이 출하되기도 전에 신제품을 예고해 깜짝 놀랐는데요. 뒤쫓는 AMD와 인텔도 새로운 AI 가속기를 발표했죠. 빅테크의 AI 경쟁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그 속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누가 승자가 될지, 김장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투자전략본부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빅테크들의 인공지능 칩 개발 경쟁 놀랍습니다. 지금 대만에서 IT 전시회 컴퓨텍스에서들 발표하는데 네네. 이 대만의 컴퓨텍스는 무슨 행사입니까? 네, 컴퓨텍스 타이페이라고요. 네. 대만에서 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1981년도니까 40여 년 이상의 네. 역사를 갖고 있고 항상 6월 초에 합니다. 저도 아주 젊을 때 한 두 번 방문했던 기억이 납니다. 엄청 덥습니다. 아, 그러네요. 대만. 근데 오늘은 이번 주는 그 더위보다 더 큰 열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일단 40년 됐고요. 매년 그 말씀 그대로 컴퓨텍스니까 컴퓨터 엑스비션 이런 약자겠지요. 예. 많이 오는데 이번에는 AI 연결이라는 주제 자체가 AI입니다. AI 연결. 그래서 이제 젠슨황부터 시작해서 AMD의 리사 수, 그다음 퀄컴, 그다음에 인텔 CEO 등이 대거 출연 나와서 자기 나름대로 기조 연설도 하고 오늘도 뭐 인텔도 뭐 발표하고 AMD 발표했는데 유감스럽게도 엔비디아의 젠슨황이 워낙 다른 그 분들의 얘기를 다 묻히게 해가지고 어제자로 기본적인 얘기는 다 전달된 거고요. 어저께 그 말씀드린 루빈이라는 루빈 사실은 불과 지난달에 실적 발표될 때 블랙웰 그러니까요. 나온 지 지금 얼마 안 됐는데 아니, 블랙웰이라는 이제 이것도 아직 안 나왔죠. 새로운 이 AI 칩 가속기잖아요. 지금 이제 생산 중일 거 아닙니까? 아직 발표만 했고요. 네. 실제 생산되는 건 올해 하반기입니다. 아, 그래요? 고객에 전달되기도 훨씬 전에. 전인데. 네, 그 다음 버전을 다음 미리 얘기합니다. 버전을 얘기한 루빈. 도대체 어떤 거길래 그렇게 네네. 급하게 발표를 했을까요? 루빈? 루빈. 이거 과학자 이름이고요. 네. 얘네들은 그 GPU 명을 옛날에 호퍼, 블랙웰. 예. 이것도 다 유명한 과학자 이름입니다. 아, 그래요? 이게 루빈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블랙웰이 일단 아직 생산이 안 됐죠? 예.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들어간다 만다 하는 것이 이 블랙웰을 타겟을 해서 HBM3E 이라고 얘기하는 그 제품이 블랙웰. 삼성전자가 들어가느냐 마느냐 관심인 그렇죠. 게 그 블랙웰인데. 맞습니다. 하반기인데. 예. 그 블랙웰을 하고 나면 파생으로 블랙웰2라는 내년에 발표합니다. 예. 근데 지금은 아키텍처가 바뀐 루빈이라는 신규 아키텍처로 해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루빈의 그 아키텍처가 정확히 어떤 건지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지는 않았고요. 다만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 얘기했냐면은 영어로서 죄송한데 젠슨이 영어 썼으니까 The more you buy, 더 많이 살수록 GPU를 더 많이 살수록 The more you save. 아, 더 전략한다, 더. 예. 여러 가지 전략하는데 성능이 좋다는 것뿐만 아니고 파워. 전력이 요즘에 문제잖아요. 전력, 그럼 많이 들어가니까. 전력이 확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력이 준다면 얼마 줄까? 최소한 30%, 50% 정도. 블랙웰도 그전 버전보다 30, 40% 준 건데 또 준다는 거니까 불과 2년 만에 그렇게 따지면 거의 전력이 거의 한 20% 레벨로 줄어든다는 추론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전력 난리치는데 사실은요, 이게 전력주에는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왜요? 전력이 굉장히 부족해서 굉장히 쇼티지가 아주 오래 갈 것 같은데 이런 제품이 계속 1년마다 나오면 한 3, 4년 뒤에는 제품 자체 전력 소비가 반도체, 줄어드니까 반도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게 그렇게 의미 있게 떨어지면 그렇게 쇼티지가 지금은 부족한데 장기적으로 계속 부족할지는 그렇게 낙관만 할 필요는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겠네요. 이런 임플리케이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력주들을 좀 이 투자자들이 생각해보게 하는 네, 그렇게 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블랙웰은 스펙이 정확히 안 나왔습니다만 성능 좋을 거지만 아까 강조해 더 뭐 유세이브는 돈뿐만 아니고 전력을 줄인다 이런 얘기를 되기 때문에 전력을 줄인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AMD나 다른 업체들이 나오고 나올 텐데 걔네 따라가지 말고 날 따라오세요. 팔로우미 고객한테 그렇게 한 거고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해봤자 소용 없어 뭐 그런 어떤 그런 인디케이션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신제품 개발 속도가 주기가 확 빨라진 거예요? 보통 2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근데 사실은 이번에 이거를 루빈이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블랙웰 다음에 버전이 오래지 않아서 조만간 주기가 빨라질 수 있다는 거를 지난번 실적 발표할 때
또는 3월 달에 블랙웨어를 처음에 소개할 때 예. 블랙웨어 처음 소개한 건 3월 달이거든요. 예. 실적이 이제 5월 달인데 그때 이미 암시를 줬었어요. 아. 그런데 이게 이렇게 빨리 이렇게 빨리 발표할 줄은 사실은 몰랐던 거죠. 컴퓨텍스 타이베이에서 발표할 줄은. 그만큼 지금 인공지능 칩 개발 경쟁이 치열해졌다. 네, 이런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아까 전입니다. 말씀하실 때 엔비디아 젠슨 황이 나를 따르라. 경쟁하선 AMD, 네. 뭐 인텔도 발표했는데 가우디 뭐 AMD, 인텔이 발표한 네. 가속기들은 어떤 겁니까? 그 저 인텔 쪽은 좀 이따 말씀드리고 네. 한참 처지니까 네. AMD가 나온 게 뭐 인스팅크트나 본능 뭐 그런 뜻이죠. 인스팅크트 네. 본능적으로 이걸 우리 써라는 얘기예요. 아, MI325X를 했는데 예. 자기네가 갖고 있는 자기네 제품보다도 성능이 엄청 늘었으며 메모리도 우리가 메모리가 중요하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네. HBM 메모리 지금 엔비디아 사용하는 게 141GB 뭐 80GB 이렇게 사용하거든요. 예. 메모리 너무 크기도 좋잖아요. 그렇죠. 얘네 제품은 이거는 288GB를 사용한다. 오.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는 좋은 소식이고요. 삼성전자한테는 삼성전자 AMD 들어가니까 네. 좋은 소식인 거죠. 근데 시장에서는 묻힌 거죠. 아, 그러니까 너희들 제품이 잘 나가면 좋은데 엔비디아로 쓰는 이유는 이 제품의 칩의 성격만 갖고 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 제품의 성격만이 아니다. 예전에 기억나세요? 우리 예. 앵커님 쿠다. 쿠다, 소프트웨어 전체적인 그렇죠. 소프트웨어 스택 플랫폼. 예. 예, 플랫폼. 이게 벌써 이제 다른 업체보다 10년 이상 앞선 거기 때문에 예. 그걸로 이미 익숙해지는 수많은 개발자들이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엔비디아 신제품을 내더라도 루빈 이 AMD가 내더라도 글로 가지 못하는 거죠. 아, 여간에서는. 그러니까 단순히 성능이 요거보다 30%가 높다 아니면 가격이 30% 싸다는 거 가지고 스위칭하기에는 네. 그 전환 비용이 너무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 이게 단순한 GPU 칩 이상의 경쟁력에 이렇게 묶여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해자이죠. 예. 그래서 똑같이 신제품을 발표했는데 엔비디아 주가는 그때 올랐고 AMD 주가는 맞아. 떨어진 겁니까? 그래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오늘 인텔 AMD 오늘도 엔비디아만 올랐습니다. 엔비디아만 오르고 네. 그렇죠. AMD 떨어져. 인텔이 네. 오늘 삼성전자 오른 거는 엔비디아가 저기 삼성전자 페일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 얘기 예. 이 젠슨황 CEO가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지난번에 인증 테스트 실패했다는 보도가 나와서 그때 상당히 좀 투자자들이 실망을 했었는데 실패한 게 아니다. 인내를 네. 가지고 기다려야 된다. 이게 네. 정확한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정확한 의미는 사실은 1대1로 이렇게 마주 앉아서 네. 우리끼리 얘기합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건 인터뷰에서 나온 거니까. 근데 네. 말은 세 가지 단어가 중요합니다. 네. Not done 예시입니다. 첫 번째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것도 중의적입니다.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는 페일된 건 아니라는 거죠. 네, 페일된 건 실패한 건 아니다. 근데 아직 성공한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성공한 네.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아직 not done 예시예요. 네. 그러면 질문이 나오죠. 두 번째 질문은 네. when. 언제? 그래서 언제 되는데. 언제 되느냐. 그거는 젠슨도 몰라요. 인내심을 가져야 된다. 맨 마지막. 인내심을 가지라. 페이션스가 필요하다. 그 얘기는 두 가지인데요. 네. 일상적으로 우리가 얘기는 기다려야 되네 한참. 이렇게 비관적으로 보통 보이잖아요. 네. 보통은 비관적이 맞습니다. 인내심을 가져야 된다. 네. 그런데 이게 엔지니어 사이드로 들어가면 예. 꼭 그렇지도 않아요. 네. 샘플을 테스트하고 뭐 하고 있는데 몇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어요. 근데 요거만 건드려지면은 완성인데 요거 하나 때문에 또는 요거 몇 가지 때문에 네. 완성이라고 얘기 못하는 그 단계에서도 예. 아직 뭐가 마지막 라스트 터치가 부족한 거잖아요. 예. 그 단계에서도 그걸 인내심이 좀 필요하네 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막바지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인 에서 페이션스를 가지라는 얘기는 예.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고 엔지니어 사이드 실질적으로는 페일의 종류에 따라서 페일이 아니고 약간 밑을 못 시킨 거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모르는 건데 거기에 따라서는 엔지니어 사이드에서는 몇 가지만 해결되면은 이게 뭐 수개월이 안 걸리고도 해결됐으면 막바지인가? 그것도 막판에 페이션스 마지막에 엔지니어링 단계에서의 페이션스나 워킹이 좀 더 필요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면은 네. 아직 끝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미뤄지면 안 좋습니다. 네. 미뤄지면 안 좋은 게 오늘 기분 좋습니다만은 삼성은 지금 그 콜이 아직 안 된 상태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이미 생산을 하고 있는데. 네, 하고 있는데. 그럼 엔비디아가 옛날 HBM 3 제품이라도 달라고 할 수도 있고 네. 지금 하고 있는 3E 버전만 고집할 수도 있고. 3E. 예. 네, 근데 지금 만약에 수요가 HBM 3 옛날 버전도 부족하다 하면은 삼성한테 HBM 3 버전을 먼저 받고 네. 3E 샘플 콜은 조금 늦춰들어도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지금 품질 테스트를 통과하지 않았는데 3E 생산 중이죠. 생산 중인데 이게 통과가 늦어지면 재고가 쌓이면서 굉장히 그렇죠. 그런 소리도 나올 수 있죠. 근데 그게 웬이 중요한 거예요.
언제 왜니 뭐 2, 3개월 내로 1, 2개월 내면 큰 이슈가 아닐 텐데 이게 뭐 그 이상의 웬 페이션스라 하면은 그거는 일반적인 페이션스로 넘어가는 네. 단계가 되면은 지금의 긍정적인 것이 좀 희석이 다시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는 거죠. 사실은 주가는 약어서 네. 이거 저기 들어간다 만다 기대가 있었을 때 지난 3월 달에 네. 7만 2천 원대에서 7만 7, 8천 원까지 갔을 때가 있었거든요. 네. 지금도 지금 그런 정도인데 그 이상 안 가죠. 네. 그 이상 안 가는 건 뭐죠? 그 마지막에 라스트 터치인지 아. 3개월 정도 걸릴 수 있는 이슈인지 젠슨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니 예. 주가가 이 정도만 일단 가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조금 그 실패하진 않았다는 말에 의해서 조금 맞습니다. 올랐지만 네네. 그 정도 오른 선에서 지금 딱 서 있는 거다. 서 있는 거죠. 물론 긍정적으로 본다면은 가지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기다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이걸 제외해놓고 기장 HBM 아닌 거 가지고도 실적 자체가 좋다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일반 메모리. 예, 2분기 실적 자체가. 예. 삼성도 하이닉스 마찬가지인데 둘 다 실적이 나올 때까지 실적을 한번 확인해 보자. 언제 나오죠? 7월 달에 나오거든요. 7월 달. 그래서 7월 때까지 이 그 낫던 넷이 해결이 안 되더라도 예. 실적 가지고 버틸 룸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름을 예. 지나면서까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다시 실망이 나올 소지는 열려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이미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나 투자하고 싶은 분들은 이 투자 전략을 세우기가 굉장히 어려운 네. 아주 경계선에 좀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좋은 게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너무 비중이 많고 이게 실패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은 약간 일부를 하이닉스랑 같이 나눠 사는 것도 괜찮아요. 아스키 하이닉스에. 제가 네. 오늘 다른 방송보다도 네. 이렇게 제 내부적으로도 네. 얘기를 했는데 삼성전자가 엔비디아가 성공했다고 하면 하이닉스가 빠지는 게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네. 오늘은 다를 거라고 제가 얘기했거든요. 왜냐하면 실적 자체가 좋고 삼성이 들어도 갑자기 뭐 20% 30% 회사가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지금 네. 당장. 그래서 삼성전자 말고 하이닉스 자체에서도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이게 숏 이렇게 안 될 거라고 봤는데 지금 장이 지금 그런 분위기 가는 이유는 예. 삼성 하이닉스를 다 HBM 아닌 디램에서도 예. 이익이 좋아요. 그래서 이런 예. 좋은 분위기가 엄청난 주가의 폭발력은 아니더라도 당분간 실적이 나오는 확인되는 7월까지는 둘 다 약간의 차이는 있더라도 한쪽이 롱이고 숏이 아닌 예.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거는 만약 그렇다면 한국 시장 자체는 굉장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예. 좋은 신호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삼성전자는 그렇고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지금 블랙베리에서 루빈까지 공개하니까 뭐 투자자들 야 역시 정말 경쟁자들을 압도하면서 그렇게 빨리 달려가는구나 이런 그렇죠. 기대감이 있는데 주가는 지금 엔비디아만 오르고 있잖아요. 네네. 아 이게 너무 많이 오르지 않느냐 엔비디아 지금. 진짜 엔비디아 예. 네네. 투자하기가 너무 겁난다 이런 네.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오늘인가 내일인가요? 언제 네. 6월 7일인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번 주 끝날 때 주식 분할이 이루어집니다. 아, 10대 1로.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1,100불이라 하면은 네.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제 $110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투자가들이 좀 더 많은 사람이 들어올 수 있죠. 싸 보이니까. 그러니까요. 한 주에 150만 원 하던 것이 15만 원이면 사자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모멘텀이 지금 남아 있어요. 그 모멘텀이 좀 긍정적으로 가는 것 같아서 예. 본질적인 거는 다음 주 그 스탁스플릿 다 소멸되고 나서 다음 주에 보시면은 될 것 같은데 예. 아까 말씀드린 근본적으로 실적 자체가 그 가이던스대로 이상 나온다 하면은 예. PER 배수가 우리 죄송한 얘기지만 예. 우리 한국에도 또 좋은 주식이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다른 그 것도 있고 하는데 우리가 비싸다고 할 때 PER이 보통 40배, 50배, 60배 갈 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아무 성장이 좋아도 예. 우리 주식이 40배가 안 됩니다. 내년 기준으로. 우리 엔비디아 주가가. 엔비디아 주가가? 네, 30몇 배밖에, 30배 초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40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싸다고 단정 짓기에는 그러네요. 그렇죠. 주가 수익 비율을 네. 기준으로 이 가격이 그렇죠. 비싼지 안 비싼지를 판단해야 그렇죠. 된다. 근데 보면 이 주가가 만약에 흔들려서 어느 한순간에 뭐 스탁 스플릿 끝나고 나니까 5% 10% 흔들릴 수 있으나 말하면 방향적으로 20% 30% 빠질 정도라고 하면은 그 근본적인 내재되는 의미는 뭐냐면은 전 세계 IT 대부분 주식이 더 완전히 그 방향이 완전히 틀어질 수 있어요. 엔비디아 그 정도 떨어진다면 네. 전체 글로벌 IT 그렇죠. 주식의 방향이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아직은 괜찮다고 봅니다. 예, 지금 인공지능 관련 경쟁에서 또 하나 관심이 애플입니다. 애플. 네. 애플이 상대적으로 인공지능 분야에서 뒤졌다는 평을 많이 받았는데 애플도 지금 다음 주에 연례 세계 개발자 회의를 한다면서요. 네, 네, 맞습니다. 거기서 발표를 한다는데 무슨 기대감이 좀 있는 모양이죠. 주가가 약간 움직이는 듯하던데요. 맞습니다. 애플이 안 빠지고 있죠. 근데 애플을 무시하지 못하는 이유는 예. 전 세계 휴대폰에서 가장 많은 생태계를 확실히 붙이는 게 애플만큼 없죠. 예. 그래서 애플은 사실 마음 먹으면요 가격만 맞추면은 내리면은 휴대폰 파는 건 큰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고
AI 생태계에 완전히 들어오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네. 당장에는 자기네 무슨 언어 모델이나 라지 랭귀지 모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오픈 AI가 뭐 하고 네. 구글이 제미나이 하고 네. 오픈 AI가 챗GPT 4.5를 만들고 그거를 자기네가 끼어드는 거는 경쟁을 하지 않아요. 그랬어요. 갔다가 자기네 휴대폰을 의미가 다른 휴대폰으로 바꾸자는 거죠. 인공지능 ACP를 활용해서. 그렇죠. 활용해서. 그거를 선보이는 겁니다. 예, 그거를 전략 예. 개발자에서. 이건 우리한테 두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요. 네. 삼성한테는 도움이냐 나쁘냐 하면 삼성의 스마트폰한테는 경쟁자가 생긴다는 점에서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예. 사실은 AI 스마트폰 생태계가 커진다는 거기 때문에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이걸로 인해서 빨라진다면 삼성도 좋은 거예요. 같은 바람을 탈 수가 있겠다. 그렇죠. 교체 주기가.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나올 때 스펙이 나와야 되는데 네. 지금 하이엔드 높은 레벨의 스마트폰은 메모리가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 예. 아까 D램 반도체 얘기인데 D램이 한 뭐 8기가, 10기가, 뭐 12기가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AI가 들어가면서 예. 메모리가 얼마나 더 늘 필요가 있는지 이것도 관심이에요. 현재까지는 여기는 큰 기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 하이엔드는 이미 일반적인 AI 기능 정도를 다 포함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최근에 나온 델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AI PC 같은 경우는 예. 메모리가 분명히 늘어나야 되거든요. 예. PC의 경우는 그러니까 PC에서 메모리하고 뭐 이렇게 하는 기능이 많이 는다는 얘기는 처음에 스마트폰에서는 바로 안 하다가도 스마트폰도 메모리를 더 많이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으로 갈 소지가 있죠. 예. 그거를 애플이 어떻게 보여주느냐가 반도체 수요에 대한 긍정적인 느낌을 확대할 수도 있고 아니면 PC하고 달리 스마트폰에서의 메모리는 빨리 늘어나지는 않겠구나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에도 그런 메모리 수요가 어떻게 늘어날지를 그렇죠.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회의가 되겠네요. 네. 근데 아마도 그 휴대폰에 들어가는 메모리도 확장 가능성이 저는 조심스럽게 있어 보이는 게 예, 일반적인 휴대폰은 PC보다는 그렇게 많은 용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만 예. 엔비디아가 지금 GPU 말고요. 네. AI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그 거기에 GPU나 CPU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엔비디아가 들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엔비디아가 지금 서버라든지 데이터 센터 이런 네. 중심으로 지금 예, 예. 그 학습용으로 해서 추론용으로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휴대폰에 들어가는 거기에 CPU 레벨도 엔비디아가 할 수 있거든요. 네. 시장이 열린다면 이거 들어오면 엔비디아는 뭐죠? 게임에 특화된 회사였잖아요. 원래 GPU 게임이니까 네. 게임은 용량을 많이 넣는 거 기능이기 때문에 용량을 많이 넣는 그 경쟁을 촉발시킬 수도 있어요. 엔비디아로 인해서. 네. 그렇게 되면 우리 반도체 입장에서는 좋은 거다. 좋은 거네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빅테크 경쟁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미칠 영향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장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투자전략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